여기 아크로피트 앞에서 전화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010-4379-8289로 전화 주시면은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전화 주세요, 하겠습니다. 전화. 네, 010-4379-8289로 전화 주세요. 네, 전화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서울 해석이죠?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도움돼.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나 이렇게 살다 이렇게 멍청한 놈 다 세상 천지에 처음 보는데요. 아니 바지를 거꾸로 입고 어떻게 출근을 하고 이렇게 멍청한 놈 나 진짜 50평생 이런 놈 나 처음 보네요 진짜. 나도 처음 봐요.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멍청한 건지 정신병자인지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네. 내가 멍청한 건지 그놈이 멍청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거. 아니 어떻게 출근을 하는데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놈이 바지를 거꾸로 입고 출근을 하냐고. 옆에 있는 참모진들은 뭐 나온 사람들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 건지 거꾸로 돌아가는 건지 그래서 거꾸로 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건지. 에? 태양천재에 가지가지 별짓거리를 다 하는 놈이네. 아니 없는 사람은 자유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태양통장도 모르는 놈이 대통령 돼갖고 바지까지 거꾸로 입고 돌아다니고 이게 나라가 망조가 됐지. 지금 하다 별짓거리 다 하네. 이 멍청한 놈 빨리 내려와야지. 이게 나라가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저도 가끔 뉴스 보면은요, 내가 미친 건지 세상이 미친 건지 대통령이 미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말이오, 내가 미친 건지 그놈이 멍청해갖고 미친 건지 이놈이 시베. 지금 나라도 거꾸로 돌아가고 바지도 거꾸로 입고 돌아다니고 이게 정신이 넉나간 놈이지. 이게 멀쩡한 놈이요. 참나야 이게 세상 천지 이거. 알 수가 없네 이거.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 10초 동안 하고 싶은 말씀. 아니 건이 이 작것은 무슨 목걸이 귀걸이를 1억씩 넘게 차고 돌아다니고 이게 뭐 패션쇼로 돌아다니는 년인지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예? 서민들은 하루 먹고 살려고 빽빽해서 날마다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녀는 뭐 목걸이를 귀걸이를 1억씩 넘게 타고 돌아다니고 패션쇼로 돌아다니는지 이것들이 진짜 이게 사람이요 뭐요 도대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제가 이분은 지역이 어디냐고 안 물어봤어요. 네. 제가 봐도 어딘지 알 것 같아가지고. 네, 충청도 분이신 것 같아요. 저 애들이 잘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슈. 네, 말씀하세요. 아, 예, 선생님. 그 저번에 한번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네, 목소리가 낯이 익네요. 말씀하세요. 아, 예, 뭐 일단 간단하게 볼륨부터 봤을 때 아니, 그 저기 아, 나 이 서울대 개똥초다 하는 것도 오늘 유근수지. 뭐하는 거지 모르겠네 참말로. 어?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그거 어? 선배님하고 후배하고 밀어줬으면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옆에 저기 저 응? 고닥다리 낙하시로 하는 그 어? 골프 치다 자빠져가지고 총 맞고 이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참말로. 어이?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람이란 게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아 스트레스에 욕하지만 잡아야 되겠다 이런 감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단무지를 욕하지만 잘라야 내 손가락이 안 잘리겠다 이런 거는 너 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손나냐 이씨 내가 진짜 이거 전화 안 하려다가 내가 진짜 씨어 오늘만 나 막 비가 오든 막 보고 오든 막 씨어 막 붕탕이 떠내려가서 내가 죽을 와 진짜 내가 와 내가 오늘 시간 내가 진짜 욕을 진짜 안 하는 사람인데 결정 줄을 먹다가 내가 집을 던져버렸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아 행복한 세상이 아 그렇지 행복 세상 좋습니다. 나 나오세요. 행복 세상.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하면 내 혈압으로 죽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분의 목소리가 되게 점잖으신 분이신데 행복 선생님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그 빵을 주셔가지고 빵을 좀 먹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해피 거리가 좋아하는 빵인가? 네 말씀하세요. 오 해피 세상 좋아요. 여보세요. 얘기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해피 세상을 주세요. 해피 세상. 행복 세상. 유튜브 음량은 좀 줄여주시고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아니 경제에도 관심 없고. 정치에도 관심 없고 민생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옆에 윤핵관들이 밀어서 어떨결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세상으로 바꾸세요. 병신 소리 들으려고 대통령이 됐나? 그래서 매일 수차올라 본데 더 이상 욕 처먹지 말고 털어놔. 해피 세상. 네? 네가 대통령을 안 만든다고 하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너는 어차피 형을 살아야 되니까 국민들이 너를 형을 깎아줄게. 18년을 어? 명신이도 18년 너도 18년 합의 36년이네 깎아줄 테니까 얼른 내려와 이 새끼야. 아니 선생님 헤드에도 18년을 깎아주는 건 너무 많이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최하입니다. 최하. 아 최하 18년? 네, 네 18년. 18년을 깎아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18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네. 아 나 진짜 징하다 이것들. 와 야, 오늘 아베 총 맞는 거 봤냐? 어? 총알 몇 개만 갖다 주지. 총알 네. 한 번만 있으면 돼. 너도 조심해라. 아 총알 6개 없어진 게 너무 걱정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아유 산타총도 많고 네. 총도 총알도 많고 그러니까요 얼른 빨리 총알을 찾아가지고 우리 그 미생전이 예, 예. 걱정돼서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총알 없어진 거 빨리 특검해가지고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국가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예. 서울의 소리 일단 응원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성녀 정신 차려라. 날 더운데 너만 고생하면 되는데 왜 우리까지 이 개고생을 하냐 이 쌍무새끼야. 권희야 너도 정신 차려. 보따리 싸서 너 정신 차려야지 안 되었어. 하얀병원으로 가자. 아, 하얀병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에서 아베 사건 있었는데 요거 좀 보면서 너희들도 정신 좀 차려 일 나갔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이분도 총알 6개 없어진 게 걱정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회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제가 요새 전화를 자주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한테 가만히 생각하니까 혹시 제 일본에서 전화 주신 분 아닙니까? 예예예 예, 예. 안 그래도 오늘 전화 오길 기다렸어요. 아 그래요? 네 일본 특파원 우리 어머님 네. 여러분들이 일본을 너무 싫어할 건데 제가 자꾸 전화 드리는 게 좀 어떤가 싶어서.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일본 네.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예, 그거 좀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 네, 말씀하시죠. 아베가 오늘 오전에 그 총을 맞은 게 조방을 맞았는데요. 거기 전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 총을 조방을 맞았는데 한 방은 목 있는 데를 맞았대요. 목 있는 데를 맞고 한 방은 방탄조끼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방탄조끼를 입었다고요? 응, 방탄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가슴에 맞은 거는 그 가볍게 박혔나 봐요 아마. 근데 목에 맞은 게 치명적인 것 같아서
지금 그 오전에 그런 사건을 일어나고 나서 아직까지 사망했다는 소식은 없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금 그러는데 의사들이 얘기해주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긴 시간이 있을 때는 생명이 지금 붙어있어도 위험한 상태라고 가만히 좀 없을 거라고 지금 그런 뭐 장례까지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니 잠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 네, 일본에는 총기가 자유한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건데, 방탄조끼 맞은 거죠? 네,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이유가. 그건 아닌데, 네. 아들 정도 되니까 자기가 아마 목숨이 그렇게 위험한 거를 알았겠죠? 우리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텔레비에서. 아, 국회의원들이. 방탄조끼를 원래 입고 다니지 않는데 아베 같은 경우는 방탄조끼를 입고 그렇지 이 좋은 방탄조끼를 입을 때는 자기네들도 무슨 어떤 소스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소스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신이 언젠가는 살해당할 것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저는 그쪽 같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곳이 엄청 많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으니까 이번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을 때는 그런 위험이 많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네, 어머니.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 목숨은 붙어있지만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살아난다고 할 수는 힘들 것 같고 살아난다고 해서 그렇게 길게 뭐 이제 다시 정치생활을 할 수는 없다고도 텔레비에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해요. 온 뭐 방송이 그것만 지금 오전부터 계속 하는데 네, 네, 어머니, 그리고 또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아베 정부는 구구 쪽에 그런 정부였잖아요. 예, 물론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구의 그 지지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기시다도 그렇고 스가도 그렇고 다 폭동하시 그 뭐 윤석열이처럼 다시 그 수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아베는 지금 수상이 아니라도 제일 뭐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구구들이 아베 때부터 너무 많이 그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수상들도 다 가지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방탄조끼를 입은 걸 보니까 자작극하다가 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 기시 그 저기 아들 동생이 그 자위대의 그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요. 네네. 남동생이 아베의 남동생이. 아베 남동생이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제일 위에 톱이에요. 네. 그 아베 동생이. 네. 근데 그 오늘 그 사건을 일으킨 그 범인이 그 자위대 해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그 불만이 많았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초반에 어머니 뭐 한국 사람이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아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뭐 일본 사람 이름 다 나왔고 뭐 자위대 출신인데 그거는 한국하고는 아직까지는 관계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텔레비에서 뭐 난리 났어.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뭐 지금 좀 쫄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제 좀 생각을 말씀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이런 발언을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2의 김대규 빨리 나와라! 제발 좀! 네. 독립군 하나 나타났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세요. 참고로 어머니의 말씀은 뭐 대통령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독립군이 나오길 바란다. 제2의 김대규 장군 같이 그렇게 멋진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하나 번 안 올려. 네, 말씀하세요. 야, 이 씨바 서울의 소리지. 왜 나대고 다니냐? 저기요. 누구시죠? 나 검찰이야, 이 씨바 터뜨러. 검찰이라고요? 검찰 총장님 개새끼들아. 검찰 총장이시라고요? 아 총장이 개새끼라고? 씨발 썼더라. 왜 그렇게 윤석열 씨발 대통령 집 앞에서
왜 그렇게 시발 컸더라? 어? 왜 그렇게 나대고 다니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18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나요? 컸더라, 어? 공개니 뭐, 이게 뭐 있어, 시발 컸더라. 제가 전화번호 공개해도 될까요? 뭐라고? 제가 전화번호 공개해도 될까요? 저희한테 이렇게 욕을 했으면 단체 소송 걸리실 텐데 자신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사과 안 해, 시바컷들아.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 공개해도 될까요? 내가 너네 떠오르더니 시바컷들아. 어? 네가 협박까지 하시네. 소속시킬 거야, 시바컷들아. 알겠습니다. 검찰총장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검찰총장님 이름이? 몰랐지, 씨바컵들아. 제가 바로 당신이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끔 제가 봐도 정상인이 아닌데요. 이따가 내가 이 사람 또 누군지 찾아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이님, 초신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1세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 웃기고요. 그리고 혹시 바지를 뒤집어 입는 사람 있나요? 제가 9살 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농단이고요. 사법농단. 무조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요. 물론 제가 투표할 때는 이재명을 찍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니,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서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고 떡바지 입고 다니고 떡바지를 거꾸로 입고 다니고 이런 인간이 어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적인 수준! 국격! 완전 이빨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나는 그냥 조그만 주모예요. 농사꾼이고 현대에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내가 이런 전화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내려가든지 똑바로 정치를 하든지 국정을 운영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개똥 같은 똥바지 입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술 좀 그만 처먹으세요. 예? 어떻게 술 처먹고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시든지. 나는 솔직히 그 사람이 그냥 하려고 대통령. 그렇지만 제대로 국정 운영하라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처박혀서 농사 짓는 안양대가 진짜 오죽하면 이런 전화를 해서 말을 하겠어요. 제발 국격 있게 대통령답게 대한민국 기가 막혀서. 알겠습니다. 어머님 좀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그런 거 우리 다 같이 함께 목소리 내가지고 꼭 빨리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아, 대시덕을 유나 그냥 정치할 거고 네가 그냥 대통령 됐으면 반성하고 5년 동안 그냥 그대로 할 거면 똑바로 하라고. 걔 지랄 떨지 말고 완전 후져 저질이야. 그냥
나도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니? 진짜 까부지 말고 똑바로 해, 이 중신들아. 감사합니다. 네, 전화번호는 010-4379-8289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검찰총장을 사칭한 사람 봤죠? 네, 경찰분들, 아까 검찰총장을 사칭한 사람은 이름이 박상준이고요. 저희가 신고하는 겁니다. 7월 6일생이에요. 네, 어쨌든 검찰총장을 사칭하고 이렇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는 굉장한 중재입니다. 네,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서울인솔입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깨어있는 이모, 김이모 전화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시죠. 네, 제가 지난 얼마 전에 백사님 공연할 때 비 억수로 맞고 가서 명신이 욕했던 개이모입니다. 아, 그가 비 억수로 맞았어요? 네, 백사님 네, 공연하실 때 제가 비 맞고 응원드리고 다시 인천으로 향했던 개이모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초심님 만수무강하셔야 됩니다. 초심님 몸은 초심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너무 부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꼭 건강 지키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인님 지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많이 챙겨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거기 경찰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민주시민들 지켜주셔서. 그리고 그곳에 더운데도 애쓰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생계만 아니면 저도 매일 출근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거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잡으신 거 아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일단 명신이한테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야, 명신아! 명품 걸친다고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어? 책도 좀 똑바로 보고 유지 그런 거 어디 베끼지 말고 진짜로 좀 책을 읽어. 어? 그리고 주가 조작해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주식이 똥값 됐어. 어? 뭐라 주든지! 정신 차려라. 그냥 좋은 말 할 때 내려오고 감옥 가. 어? 언니 힘들다. 자, 반장을 못 잔다, 언니가. 주식값 때문에, 진짜. 목소리는 더 어리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나이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착하게 살아서 어려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일단, 저기, 경 아저씨한테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야, 경! 너! 깜이 아니야! 그냥 내려와! 그냥 내려와! 뭐 탄핵 이런 거, 언니야, 오빠들 힘들다. 그냥 내려와! 알았지? 미쳐갖고 그냥 지 마누라 꼭두, 처음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고 있으면 돼, 진짜. 그냥 정신 차리고, 네 발로 걸어 내려와! 안 있는 옷 입고 지랄 떨지 말고! 아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이님. 감사합니다. 다시 원래 목소리로 여기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거기 계신 저의 민주 깨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우리 지치지 맙시다. 저것들 끌어내릴 때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이 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희 청와대에 뭐였죠? 뭐가 세워져 있죠? 등신대. 등신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표절이더라고요. 얼굴만 합성해가지고 지금 그거 업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기 전번에 전화했던 부산 아지님이라. 네, 말씀하십시오. 저 오늘 승렬이하고 그녀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말씀하십시오. 승렬아, 오늘 아베 총알았다. 역시나 네 신랑 잘 챙겨. 술 처먹고 못 돌아가니까. 아니 승렬이 다 지냈어. 하차면 감형해 줄게. 18년. 아, 18년을 감형시켜 주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리 정말 열심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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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마
백지연의 좀 맞은 것처럼 이 노래 빌보드 차트에 1위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010-3379-8289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아크로비스타 주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전화 데이트를 가장 기다리는 것 같아. 막 창문이 막 열리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베 사망 속보가 떴답니다. 네, 아베 사망 속보가 떴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쯤 가장 슬퍼할 사람이 있는데, 아베 나베. 네. 오빠! 이러면서.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아,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저는 그, 한정원 법무장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아, 왜 그, 자기 딸이나 그 조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특혜와 편법과 그 비리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조국은 그렇게 표적 수사를 해서 그,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힘든 고통 속에 있는데 왜 한동훈 법무장관은 똑같이 수사를 안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윤석열의 가장 친한 측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희 나라는 막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마다 윤석열을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그 화가 치밀어서 왜 공정하지 못하지? 왜 대통령은 왜 국민 앞에서 저렇게 뻔뻔한데도 저렇게 왜 국민들은 왜 그때처럼 촛불을 들고 있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저도 촛불 시민이거든요. 네.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들고 나와서 공정한 세상 만들자. 왜 한동훈은 수사받지 않고 김건희는 왜 구속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정말 다들 들고 일어나서 빨리 이거 뒤집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해야죠. 왜 누구는 계속 특권과 나경원 그 국회의원도 굉장히 그 특혜와 편법을 다 누렸는데도 아무것도 벌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다 피해가고 선량한 시민을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말씀 감사하고요. 네. 우선은 한동훈 뭐 나베 뭐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적폐들. 네, 네, 네. 윤석열 하나 제거하면은 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나 뭐 윤석열이나 지금 그 피해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한동훈한테 모든 그 권한을 주고 다 자기네들이 벌받을까봐 혹시 수사를 받을까봐 다 막아놓는 장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빨리 저지하고 들고 일어나야지. 지금 이게 매일매일이 울문 자기 전에 속이 상해서요. 정말 서울의 소리 아니면 이 울문을 토로할 데가 없어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네. 저희가 이제 이곳을 며칠 있으면 떠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긴 건가요? 저희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아직 누구한테 이기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가 촛불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진짜 모든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집값도 하락하고 뭐 주가도 하락하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지금 굉장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정신 차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다시 그 정말 선진국 계열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수치하고 있는데 빨리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이 정말 그걸 바라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알겠습니다. 저희도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국민들이 다 똑같아요. 빠르게 가길 원하는 거지 타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회에서 뭐 해야 돼요? 주가조작법 김건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해야 됩니다. 아니, 다른 분들이 나와야 돼.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아무튼, 거기, 그 자리에서, 윤석열,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 동지분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가는 고물가로 올라가고 고금리, 주가 하라, 달러마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 대통령이 똑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똘마니들도 이 오로지 그 두꺼운 얼굴장만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릴까요? 지금 오늘 아베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괜히 자꾸 오빠 오빠 달려가지 말고 네 오빠나 잘 챙겨. 세상이 지금 똑바로 돌아가지 않잖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나라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이야 이게? 그리고 해안부, 경찰국 왜 신세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 이 민주화를 어찌 만들어놨는데 당신네들 만들어내 절대 안 될 일이야. 앞으로 두고 보겠어. 형, 네 조심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만히 안 놔둔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가만히. 네, 우리도 지금 가만히 놔두고 있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 목소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가한 시민이 빨리 촛불을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미 촛불은 이미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촛불이 더 많아지고 횃불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촛불 켜진 거 맞죠? 네, 조만간 더 큰 촛불이 켜질 겁니다. 자, 010-4379-8289로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전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010-4379-8289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크로비스타일 향해서 네 빌려질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들이 자꾸 전화를 하는데 욕밖에 못해. 나 진짜 검찰총장 사칭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잖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는 게 불쌍하다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 걔네들 고발당하잖아요.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절대 봐주면 안 돼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수고하십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오늘은 까꾸로 제가 만들었어요.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까고 한동훈 태누레이 폰 까고 염신이 시안년 계산 까고 예미 가고 까는 거 그 서류 깔고 갈까라 알았나? 어? 이것들이 어디서 씨발 지나서 들만져 있어? 어? 야 성열하고 그니야 너네 외국으로 치면 죽는다. 어? 뭐야 그 내가 올해라고 올해 안에 끌어내릴 거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올해 갈 것도 없네. 이 7월달에, 아니 8월달에 너네 둘이서 모가지 잘랐냐. 그러니까 해버리치고 죽고. 야 한동훈아 그 뭐야 그거 왜 아니 검찰을 뭐하노? 어? 그 폰 까는 거야? 못 까는 거야? 안 까는 거지? 까 빨리. 어? 어디서 씨 막걸리 산책 출발이야 씨. 어? 나야 개망 어? 개똥같이 만들어놨 것들이 설치기 싫어도 이거 안 거지 같은 것들아 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나라다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욕을 안 하시는데
이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굉장히 뭐랄까 확 다가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일부터 윤석열도 방탄조끼 입고 다닐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아. 윤석열이 멍청해가지고 BTS가 방탄소년단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왠지. 방탄소년단 어딨냐고 막 찾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010-4379-8289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목소리 현장에서 시원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전화가 없으시면은 한 뭐 1분 동안 전화가 없다 그러면 바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오다가 전화가 조금씩 이제 적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하실 말씀을 하신 분들은 다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기를 갖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내 전화번호가 노출될까봐 걱정도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전화 주시는 분 전화번호 노출될 일 없고요. 검찰에 수사받을 그럴 것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이제 저희를 욕했던 애들, 아까 검찰총장 사칭했던 애들, 어저께 초신님 모욕했던 애들, 그래도 검찰 조사 받아야지. 걔네들은 받아야지. 당당하게 방송에다 우리한테 욕을 하는데, 네. 혼나봐야지. 바지 가운데 방탄조끼를 입는다고요?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 차 좀 빼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차 좀 빼달랍니다. 차 좀 빨리 빼주세요. 빼야지. 차 빼야지. 아, 제 차 주차가 저기 있어가지고. 야, 되게. 뭐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이에요? 뭐 생방송이에요? 네, 생방송이 룸이죠. 승민씨, 차 저기 있거든요? 바로? 좀 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도 같이 좀 빼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요, 방송사고. 차 빼달라고, 네. 너무 현실이 없었나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동료놈들한테 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정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유치원생도 이렇게는 정치를 받기도 이 정도는 하겠네요. 아, 사람이 어떻게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먹은 만큼 정치를 듣고 보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도 모를까 싶네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리고 앞으로 저기 뭐 촛불을 좀 들었으면 하고 촛불을 좀 들어오고 시민들을 이게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갈수록 죽게 생겼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유치원만큼 모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지 참 답이 없는 인생이고 쓰레기만큼 모든 인간들을 쓰레기를 재활용이라도 하지 인간 쓰레기만 그런 저기 인생을 샀는지 참 답답해서 전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역이 어디신가요? 아, 서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유치원생도 이 정도는 정치하겠다. 오히려 더 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네, 제가 그 고함은 하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예. 윤석열은 방탄조끼를 입어라! 김건희는 은팔찌 잘 준비를 하라! 아, 제가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잔챙이들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잔챙이들이 어저께 지금 큰 사단이 났잖아요. 네, 이준석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권력농단이 아마 분명히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는 원래 이게 이 정치에 전혀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수습을 할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결국은 권력으로 인해가지고 윤석열이는 아마 조만간 두 손 아마 들고 내려올 거예요. 그 걱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100% 수사해야 되고 특검해야 되고 그리고 지 스스로 그냥 죄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토해내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국민들 여론이 좀 나아질 수도 있는데 머리가 나쁘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권력농단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그 윤석열을 찍은 40%도 안 되는 그 유권자들도 제가 후회하는 분들이 아마 20% 이상도 지금 잘못 찍었다라고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어느 여론조사에서 들었는데 이제 20% 남았어요. 20% 남아 좀 있어도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아마 잠을 안 새길 거예요. 아마 불안해 죽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누가 조종을 하느냐? 법사인가? 법사하고 김건희하고 아마 지금 수습하려고 아마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아마 윤석열이는 분명히 주선을고 내 대통령 못 해먹겠다라고 아마 하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건희 씨 발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있네. 김건희 씨 발에다가 발찌 대신 발찌 대신 은팔찌를 해줘야 되겠어요. 김건희 씨 발에 은팔찌 네,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010-4379-8289로 전화주세요. 차 빼달라고 이제 전화 안 하실 것 같은데. 깜짝 놀라서 차 빼달라고. 다음에 전화 받으면 왠지 경찰 써요. 이렇게 전화할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들, 어쨌든, 전화 주시면은요. 네, 전화로 여러분들 시원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생방송이 끝나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생방송이 끝나도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전화 주시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때리려니? 많이 안 기다려주셨지? 고마워. 네. 우리도 윤석열 방패달라고 좀 외쳐야 되겠는데 제가 윤석열 하면 여러분들 방패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윤석열 그냥 방패로 합시다. 윤석열! 방패! 김건희! 방패! 자, 혹시 윤석열과 김건희 측근 있으시면 010-4379-8289로 한번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좀 토론을 좀 한번 해봅시다. 진짜 혹시 방송에 구구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김건희, 윤석열 나는 김건희, 윤석열을 잘 알고 있다. 또는 건희 씨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봐요.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지 말고 좀 전화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내가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런 얘기 마시고 좀 혹시 아크로비타에 김건희 씨도 살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건희 씨도 전화 주시면 제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요. 네. 맞던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야, 이 멧돼지 같은 놈아. 명박이 3개월, 그 아프다고 사면시킨 거 있지? 내가 그 날짜 다 세고 있다. 어디 개수도 치료로 살살 해가지고, 아프다는 핑계로, 며칠 날짜 다 세고 있으니까 내 그 3개월 둔 거 불구고, 전병실 코스는 안 아프시나? 아프거든? 빨리 김병수 전병실 코스 사면 안 하고 하면 이 죽는 줄 알아라. 그리고 그 뭐지? 내 명신아 그 오빠들은 왜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너네 오빠들이 조종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나면 그리고 그정도 니는 죽었다. 신지연이랑 BTS랑 비교를해. 아이고야 참. 야 전 세계 아기들한테 니는 조만간에 질질 끌려가지고 니 죽었어. 알았어. 신지연이 그게 비선 실세 아니야? 그년이 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설치한데 어? 박주기 불러 권성동님 빨리 어? 신지연이 그 쪼다 보내던 자국이 어? 전세계 아미들한테 물어보고 사봐야 돼 알았네 개놈 새끼야 네 생각나면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세계 아미들한테 사과하라는 말씀 네 저희가 제대로 들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010-4379-8289로 전화주시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시까지만 할 거고요 한 20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전화주시면 여러분들 목소리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곳에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집회 현장에 오셨는데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가끔 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를 응원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응원하시는 분이 더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저희를 욕하거나 저희를 노려보거나 아니면은 정말 벌레 같은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그들을 벌레를 쳐다보듯이 쳐다보는데 예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서울의 소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말씀하세요 또 사회자님 또 초신님도 건강하시고요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들어보니까 아까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욕을 하셨는데 서울의 소리에 때 전화해가지고 네네 그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합니까 그건 나쁜 거죠 그렇죠 검찰총장 네? 사칭한 거죠 네네 네, 아까 말대로 검찰 그 총장이라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더운데 수고하시는데 그렇게 욕을 합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검찰 총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네. 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어디서 일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 서울의 소리 여기다가 욕을 합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그렇게 욕을 하면 됩니까? 나쁜 사람이네요. 저 검찰총장님! 조심하세요! 대통령님이 그, 저기, 계신다고 그렇게 함부로 욕을 하시는데, 그 욕하는 거 나쁜 거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참 이상하시네. 할 일이나 잘 하세요. 우리 나라 일이나 잘 하시고, 대통령님도 우리 나라나 잘 이끌어 가세요!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전기값에 또 주식도 다 떨어지고 그런다는데 진짜 아유 그렇게 자신 없으면 내려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아까 그 검찰총장이라고 했던 사람 고도의 안티야 윤석열 안티가 맞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자기라도 검찰총장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화와서 욕도 하고 새벽에 막 전화하고 밤에 전화 안 받거든요 새벽에 막 전화해서 왜 전화 안 받냐 네, 문자도 보내고 정말 요새 그 뭐야 발신 표시 제한으로도 전화도 하고 요새 인기가 많아졌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전화가 좀 뜸한 거 보니까 전화 마지막으로 한 통화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010-4379-8289 전화 주시면은요 네 마지막 전화 통화하고 오늘 전화 데이트는 전화 데이트 윤석열과 전화 데이트인가? 아 김건희 씨가 전화 통화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되나? 섭외 안 됩니까? 우리 김건희 씨 섭외 안 되나요? 네 목소리 듣고 싶은데 자 마지막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지금 오늘 간단하게 얘기 조금 하고 전화 바로 끊을게요. 네. 아, 여러분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잘못 알고 있는데 원래는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임이에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짧게 이 노래 조금 불러봐도 될까요? 네, 불러보세요. 사랑도 명예도 아니, 불러주세요. 이미, 네? 아니, 말씀하세요. 여기 다 같이 불러달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저 혼자 할게요. 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날까자던 뜨거운 맹세.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어쨌든 마지막 통화에 이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주셨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전화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오늘은 일본에 대한 게 가장 핫했죠. 일본 아베 총리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속보로도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속보로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생을 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도 집에 갈 때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번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안개구에 끌려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딱 눈을 딱 감았을 때 야 정말 내가 세상 쪽팔리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잘못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같은 깨시민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눈을 감을 때 아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했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21일차 집회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